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한눈에 보인다 독일어 첫걸음. 이번 시간에는 부정관사를 배울 시간입니다. 부정관사의 형태들을 한번 볼게요. 지난 시간에 뭐 배웠나요? 우리 정관사 16개를 배웠습니다. 부정관사는 몇 개냐? 4, 3, 12, 12개입니다. 12개. 뭔가 표가 날씬해졌습니다. 왜 그럴까요? 마지막에 이게 빠졌기 때문입니다. 이게 뭐였는데 빠졌느냐? 뭔데 빠졌을까요? 이게 이 복수입니다. 복수. 여러분, 이 부정관사를 사용하는 이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? 셀 수 있는 것 하나였을 때죠. 복수면 셀 수 있건 없건 이게 두 개란 뜻이잖아요. 일단 당연히 셀 수 있다는 얘기지만 두 개란 뜻이에요. 두 개면은 여기는 부정관사가 절대 쓸 일이 없습니다. 뭐가 쓸까요? 무관사가 쓰입니다. 무관사의 형태는 한 가지죠. 그냥 비워놓는 것.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그건 빼놓고 부정관사는 12개에 불과하다. 그래서 외우기가 좀 더 쉽죠.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. 자, 부정관사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ein, eine, ein. 그렇죠? eines, einer, eines. 자, 얘네들의 형태는 어떻습니까? 대부분 뭔가 I 이렇게 하고 있죠. 그렇게 되면 얘네는 뭐구나? 부정관사구나.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. 12개라고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. 그래봤자 지들 생긴 거 다 똑같이 생겼어. 그쵸? 예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정관사, 부정관사를 다 배웠잖아요. 그 정관사, 부정관사 이 수십 개. 너무 많아. 수십 개 중에 하나를 딱 집어서 너는 나의 관사라고 정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처음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남자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. 자, 보세요. 그 남자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벌써 뭐가 있냐면요. 여러 가지가 보이시나요? 그 남자의 관사는 뭔지 이미 정해져 있긴 해. 근데 여러분한테 보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. 자, 그 남자 했습니다. 그러면 이거는 뭐부터 봐야 됩니까? 제일 중요한 거. 상대가 알고 있는 겁니까? 모르고 있는 겁니까? 명확한 겁니까? 불명확한 겁니까? 그거부터 물어봐야 됩니다. 그 남자! 그럼 당연히 명확하지. 그래서 자, 정관사, 부정관사 중에 정관사 쪽으로 기울었네요. 그렇죠. 자, 일단 정관사로 정해졌는데 정관사 하면은 그 중에서 말이죠. 남성, 여성, 중성, 복수형이 있죠. 그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이거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는 속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. 남자 했으니까 여기로 가겠네요. 당연히. 그 다음에 펼쳐지는 건 뭡니까? 얘네가 1, 2, 3, 4격 중에 명격으로 쓰였느냐? 요겁니다. 그 남자는 했으니까 1격이네요. 그렇죠? 1격. 요렇게 쓰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관사를 하나 썼다는 얘기는 이 많은 것들 중에 경쟁자들을 다 제치고 몇 개입니까? 7, 4, 에 네, 경쟁을 제치고 하나가 선택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.